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저희는 우리 공화당 인천시당 당원입니다. 오늘 노련 시장 앞에서 전국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잠시 참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전국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악마의 법, 공수처법 즉각 폐지해라. 인천시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 앞으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기 앞으로. 먼저 국기에 대하여 국민의회를 읽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 올려주세요. 이거 해요. 지금. 일단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제차 읽겠습니다.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낭독이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인천시당, 우리 공화당 인천시당 시당 위원장님이신 이기선 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국기 위치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통해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헌법의 근거가 없고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악법을 강행하려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피땀 흘려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 시스템을 공수처로 파괴시키려는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수처는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를 줄세우고 공무원을 제갈 물려서 좌파독재 정권 하에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이고, 정의로운 판사와 검사,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악법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에도 없는 수사처 검사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사처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판사와 검사, 공무원 등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더러운 권력 비리의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바닥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멍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국과 김경수로 대변되는 586 좌파 운동 세력들의 불법 만행과 가식적인 이중성으로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실체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순 오거돈 안희정으로 상징되는 성범죄로 저들이 얼마나 타락한 세력이며 정권 인지를 명백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아파트 대란 전세 대란으로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세금 폭탄과 코로나19 방역 실패, 서민 죽이기 정책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도 똑똑히 국민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세력들은 자신들은 정작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의 환상을 버려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너 죽을래? 라는 말로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공수처는 선택적 수사권을 이용하여 부실 수사나 수사권은 배가 가능해져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비리를 은폐하고 정권 비리 계획표를 숨기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독재 압법 공수처법은 적극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지난 2019년 무려 38회간의 여의도 국회 천막투쟁을 하면서 온몸으로 악마의 법인 공수처법을 저지하고자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해 오는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타락한 문재인 세력들에게 독재 압박 공수처가 탄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좌파들이 판사를 좌파들이 판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악마의 구판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좌파 독재 악법인 공수처법의 실체를 국민들께 알리고 독재 악법 공수처법을 적극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이라는 공수처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 계산만 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독재 압박 공수처법은 적극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독재 압박에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 공화당은 애국 국민과 함께 문재인 독재 압박 철폐 공수처법의 적극적 폐지를 위한 반국민 투쟁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를 분쇄하고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20년 11월 28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부재 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부재 석방본부 행안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자회견 낭독을 해주신 분은 우리 공화당 인천시당 시당위원장이신 이기순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미추홀구 당협위원장이시면서 인천시 청년위원장이신 김창룡 당협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건국 영웅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고 그 기반 위에서 고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서 실행하신 눈부신 국가 발전은 세계가 칭송하고 놀라워하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정신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고 강하고 불쌍한 국민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축복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친북 좌파 파쇼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망가지다 못해 해체, 파괴되었습니다. 엄중한 체제전쟁, 역사전쟁 속에서 저들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승리의 업적을 대한민국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우려 해도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들, 근면의 상징 대한민국의 농촌들, 대한민국 곳곳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며 그분의 업적입니다. 저들이 지우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 구국의 임무를 완수합시다.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 구출합시다. 중단하면 승리하지 못한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구국의 임무는 승리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때까지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설을 해주신 분은 우리공화당 인천시당 미추홀구 당협위원장이신 김창룡 위원장이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째 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천막에서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 국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나가시다가 꼭 한 번씩 서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서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연서분은 우리공화당 서구의 당협위원장이신 노상진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의 당협위원장 노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들은 라인 옵티머스 2조 5천억대 사기 사건으로 얼마나 열받으시고 상심이 크십니까? 청와대 임종석이 주동이 된 게이트 사건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당 실세들의 사기 집단 다 기아다시피입니다. 최재명 감사원장의 444개 문건 중 복원한 게 350개, 없어진 문건이 94개 문건입니다. 정말이지 이 좌파 새끼들 교활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면 국민들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무너진 나라를 살리고 지키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깨어나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 김경수 이 쓰레기를 감옥으로 보냅시다. 우리 공화당은 4년의 문재인 파쇼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워온 정당입니다. 불의에 굴종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를 지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를 외쳐오는 그러한 정통 보수파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연설해 주신 분은 우리 공화당 서구의 당협위원장이신 노상진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천시당 시당위원장님이신 이기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으로 인해 모든 참사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이미 최바닥으로 떨어진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이제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전남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정권을 뺏기 위한 사기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오로지 김정은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은 뒤로 한 채 중국이냐 북한이냐 하는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은 안전에도 없습니다. 이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또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손을 들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 폭탄을 받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얼마나 막갑한 식으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막갑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은 전남 박근혜 대통령 15년 분 못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업무를 해 사기 탄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전남 박근혜 대통령이 저 막갑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사기 탄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희망과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내 후손들, 내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투쟁해 전남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문재인 탄핵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분명히 바로 세우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전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께 소리 안 피운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연설해 주신 분은 우리 공화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신 이기순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호하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구호하면 안 된답니다. 참. 자, 그럼 모래내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롯데캐슬 주민 여러분, 조금 소음이 있어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